중국 최고의 무술 중 하나인 영춘권의 마스터 연문 맹천 입만 그리고 그에게 영춘권의 정통성을 결정하는 결투를 신청한 또 하나의 고수 맹천 정틴지 좁은 간격을 두고 빠른 주먹과 발놀림으로 서로를 상대하게 된 두 무술가들은 어떤 이유로 싸우게 된 것일까요? 입시부. 이야기는 늘 민족의 대의를 위해 싸우던 연문이 홍콩에서 어느 정도 부와 명성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무술 실력은 물론 모범이 되는 행동과 인성을 갖춘 것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그런 연문에게 같으면서도 다른 영춘권으로 도전한 남자가 바로 인력 거꾼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장천지였습니다. 학교에서 장천지의 아들과 연문의 아들이 싸우게 되자 양가의 부자들이 모여 사과하고 인사하는 자리가 우연히 마련되었는데요.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연문이었지만 장천지의 내면에는 늘 연문을 뛰어넘는 영춘권의 계승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영춘권의 대가였던 양찬의 계보를 따르는 두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싸움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연문과 힘을 합쳐 동네를 괴롭히는 불량배들을 처리했을 때도 장천지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력 거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장천지는 연문과의 대결에 앞서 자신에게도 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네로라하는 도장들을 찾아가 각 도장의 사부들에게 도전했고 단기간에 영춘권의 또 다른 계승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장천지가 큰 도장을 갖게 된 상황에서 그는 연문의 영춘권이 정통과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그에게 결투 요청을 하는데요. 막대로 검으로 그리고 주먹과 발로 수백 합의 결투를 마친 결과 장천지는 연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연문에게 패한 이후 장천지는 무술계는 물론 생계를 유지하려 돈을 받고 싸우는 일도 관두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직접 잡화점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비록 연문에게 한 초식의 차이로 패했지만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장천지는 이제는 필치 못한 사정으로 싸울 때조차 영춘권을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살려던 장천지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들과 살고 있던 집에 그에게 앙심을 품은 불량배들이 방화를 저질러서 아들과 본인이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을 시작으로 아들만 가까스로 피신시켰더니 무에타이 고수인 악당의 부하가 나타나 화상을 입은 팔로 싸워야 했고 조용한 동네를 마약으로 물들이며 소중한 사람들과 수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거대 조직 그리고 거대 조직의 뒤에서 비밀리에 마약을 유통했던 서양인들까지 레이게. 장천지는 다시는 쓰지 않겠다던 영춘권을 소중한 사람들과 대의를 위해 사용해야 할 날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맹천 정틴지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연문 외전은 제목 그대로 연문의 스피노프 작품입니다. 몇 가지 영화의 대표적인 매력 포인트들을 꼽으라면 먼저 데이비드 바티스타의 캐릭터 오웬 데이비슨과 장천지의 싸움이었는데요. 큰 키에 큰 근육이라는 서구형 싸움꾼의 체형을 갖고 있는 오웬 데이비슨의 강권 스타일의 싸움과 상대방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고 짧고 빠르게 연타로 주먹을 날리는 장천지의 영춘권의 충돌은 역대 연문 시리즈가 그러하듯 마지막을 대미하기에 굉장히 적절해 보였는데요. 장천지의 배역을 맡은 배우 장진은 경험상 액션씬을 촬영할 때 실제로 맞는 것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데이비드 바티스타에게 실제로 때리는 것처럼 힘을 실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문3에서는 이름 모를 태국인 정도로만 출연했던 무에타이 고수가 이번 연문 외전에서는 아예 무에타이의 대표적인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자를 데려와서 영춘권 이외에도 다양한 무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장천지라는 인물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 내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천지는 잊고 지냈던 영춘권을 다시 사용한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장천지가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문에 대한 질투, 투지, 그리고 자신의 가난한 삶이 어우러져 한순간 그의 마음을 승리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채웠었고 그런 상태에서 패배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춘권의 영역에서는 연문과 비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영춘 정종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패배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였는데요. 연문 3가 장천지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다면 연문 외전은 그의 내적 성장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내 관객들에게는 매트릭스, 쿵푸어슬 등의 무술 감독으로 유명한 원하평 감독이 연문 외전의 연출을 맡았는데요. 액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영화의 창의적인 액션은 기대를 충족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역시 캐스팅이었는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드렉스이자 전직 프로레슬러였던 데이비드 바티스타, 옹박 등의 영화로 유명한 무에타이 고수이자 배우인 토니 자, 그리고 동서양할 것 없이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양자경까지 1960년대의 홍콩을 배경으로 하는 무술 영화임에도 굉장히 다채로운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연문 외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문 외전은 2월 25일 최초 공개 및 서비스될 예정으로 VOD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